많이 궁금해하셨던 저의 차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침 마이백 대신 아침 마이카로 준비했어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차 안에 내부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 차를 엄청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문을 닫고, 이 차는 제가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처음으로 산 차였어요. 그래서 되게 좀 애정이 있고 이런 차랍니다. 보시면 여기는 손소독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외출하고 와서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이건 차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군것질들. 저는 항상 군것질을 엄청 먹거든요. 군것질 먹고 나서 닦는 티슈를 하나씩 구비해둬요. 여기 보면은 이런 동전들과, 아, 좀 지저분해요. 액세서리가 있어요. 저는 약간 외출할 때 차에서 뭔가 액세서리 이런 걸 좀 하는 편이에요. 또 이거는 제 디티크 방향제. 저희 오빠 브로치를 제가 뺏어서 이렇게 장식해놨어요. 여기를 보면은 짠! 좀 지저분할 수 있어요. 제 그루프. 이거는 이제 샵에서 갔다 오고 나서 머리 다운되거나 그러면은 그루프를 하는 편이에요. 핸드크림도 있고요. 이렇게 손 세정제를 사용하고 이제 핸드크림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여름에 사용하는 선풍기. 촬영 때 엄청 더워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선풍기를 따로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립스틱들. 이렇게 립스틱을 차에 두고 그날 촬영할 때마다 약간 립 색깔을 바꾸거나 그러고, 이런 바세린. 바세린도 사용하고, 핏도 있어요. 되게 많죠? 저는 약간 차에서 좀 많이 촬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의 맨날 향수를 엄청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에서 이제 누구를 만날 때 향수를 뿌리기 때문에 차에 향수를 두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향수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원래 톰포드라는 브랜드 향수를 되게 좋아해요. 무거운 옷 입었을 때 뿌리는 향수. 카페로즈라고 해서 커피 향이 나면서 되게 약간 무거운 향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4-5통 쓴 솔레이블랑이라는 향수인데, 이거는 약간 코코넛 계열인데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향이에요. 이거는 제가 데일리로 많이 썼던 향수예요. 조말론 블랙베리 베이. 이 향수는 남녀노소 다 좋아해서 호불호가 없는 향수예요. 이거는 르라보 향수인데, 이것도 코코넛 계열의 향수인데 제가 톰포드 향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많이 안 썼어요. 비타민인데 차에 놓고 있어야지 좀 먹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차에 비타민을 넣었어요. 그리고 거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짠! 거울은 여기다 이제 놓고 이제 보는 편이에요. 이쪽에는 거울이랑 겨울에 추우니까 핫팩도 제가 놔두고 그런답니다. 여기 앞에 세터박스라고 하잖아요, 여기. 여기에는 정말 너무 많은 게 들어있어요. 제가 란제리 촬영할 때 속옷이 필요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여기 안에는 속옷을 넣고, 그리고 마스크가 엄청 많아요. 나갈 때 혹시 마스크 부족하거나 이러면은 좀 요즘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항상 구비해두고 있어요. 이렇게 선글라스도 있고, 렌즈. 갑자기 렌즈가 찢어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렌즈를 넣고 정리를 해놨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차가 4인승이긴 한데 대부분 2인승으로 타는 차예요. 제가 원래 옆에 누구 태우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일부러 좀 작은 차를 선택을 하긴 했는데, 제 차 뒤에 보면은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이제 촬영을 할 때 항상 가방 같은 거를 뒤에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방이 진짜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가방 관리를 어떻게 저렇게 하냐고 많이 혼났는데, 가방은 제가 내려서 보여드리고 이제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트렁크는 진짜 모든 촬영팀들이 이제 촬영하다가 모자 있으면 더 예뻤을 텐데 이러면 제가 잠시만요, 저 모자 있어요 이러고 트렁크에서 모자도 막 꺼내오고, 진짜 없는 게 없는 저의 트렁크는 도라에몽 박스 같은 그런 트렁크예요. 제가 이제 다시 트렁크로 보여드릴게요. 짠! 제가 이제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 트렁크는 약간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도라에몽 박스예요, 이거는. 궁금하나? 자, 트렁크를 열어주세요. 짠! 짠!
네, 여러분 대박이죠. 약간 저는 야외 촬영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되게 신발이 엄청 많아요. 신발 공장 같죠? 최근에 산 신발들은 제가 이렇게 박스 안에 넣었는데 이게 오래 못 가요. 왜냐면 신발이 점점 많아지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손 세차할 때는 약간 이런 거를 왼쪽에다가 다 구비해두고, 이 컨버스는 정말 기본 데일리템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건 꾸겨 신는 용으로 제가 구매를 했던 컨버스였고, 이거는 약간 여름에 충동적으로 남자친구랑 같이 구매한 컨버스인데 그래도 좀 신긴 했어요. 글리터 컨버스예요. 제가 일본에서 엄청 어렵게 구한 신발이었는데 별로 많이 안 신은 것 같아요. 제가 한때 컨버스에 엄청 꽂혀서 여기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컨버스예요. 잘 어울리겠죠? 이 컨버스도 구매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잘 안 신게 되네. 이 신발은 제가 이번 MLB 광고 때 협찬받은 신발인데 아주 요즘 잘 신고 있어요. 털이라서 안에까지 따뜻해요. 겨울에 이제 뭔가 편하게 신기 되게 좋은 신발? 이것도 컨버스. 컨버스가 되게 많네. 제가 컨버스는 약간 뭔가 색깔별로 중학교 때 교복이 엄청 많이 신었었는데 버릇을 못 고쳤나? 이거는 한 2년 전? 2년 전에 엄청 유행했던 이지부스트인데 제가 이런 당첨하는 걸 잘 못해서 리셀가로 거의 100만 원 넘게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엄청 잘 신고, 이거는 제가 작년에 촬영하다가 구매한 옷인데 아직도 차에 있더라고요. 입어야지. 한때 발렌시아가 엄청 유행했을 때 제가 이것도 리셀가로 100만 원 넘게 주고 산 신발인데 그래도 엄청 많이 신었어요. 이 신발도 발렌시아가. 이거는 진짜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주고 이것도 제가 리셀가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신발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특별하게 이미 들어오셨지만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것도 MLB 광고 때 받은 신발인데 무료 나눔도 했었는데 이건 제가 이제 신으려고 이렇게 트렁크에 넣었어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룩북에서 물어봤는데 원래 명품 신발은 좀 희소성 있는 걸 제가 사는 편이에요. 너무 데일리한 거는 제가 많이 신어서 다 벗겨지고 이런데 약간 이런 거는 저는 톤을 생각하고 코디를 하기 때문에 약간 노란 색깔 포인트 들어간 옷을 입었을 때 약간 신거나 그런 신발인데 이런 신발 사이 안에 있으니까 엄청 지저분해졌어요. 근데 많이 사도 신는 신발만 신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일 많이 신었던 신발은 솔직히 크로스예요. 이거 저희 오빠가 선물해 준 건데 이게 최고예요, 최고. 이거는 이제 촬영할 때 신는 멜로무드 힐들. 이거는 자라 신발인데 엄청 그냥 편하게 신고 있어요. 이것도 힐? 핑크색 로퍼인데 이런 로퍼도 엄청 데일리한 블랙을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만 저는 약간 이런 컬러 있는 걸 사서 좀 뭔가 코디도 좋고 이게 아마 이렇게 신어도 예뻤을 거예요. 이렇게 신어도 되게 귀엽잖아요. 갑자기 막 코디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약간 데이트룩? 이거는 약간 좀 고신한 학생룩? 신발을 따라서 뭔가 코디가 확확 바뀌니까 저는 좀 신발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는 이번 년도 되게 유행했던 뉴발인데 한 달 기다려서 받은 신발이에요. 이렇게 제 트렁크는 도라에몽 박스랍니다. 그리고 이 좌석은 제가 사람을 잘 안 태우니까 거의 저의 공간이거든요. 도라에몽 박스. 이런 벨트도 있고, 저는 피부과나 이런 관리하는 날이 많아서 차에 이런 모자를 하나씩 두고 관리하고 나서 이런 모자를 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예쁜 모자. 이것도 협찬을 받았었는데 약간 승마모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하에 바지도 있어요. 이런 바지는 약간 갑자기 긴 바지보다 짧은 바지를 입고 싶은데 기품으로 이렇게 입는 거 옷이에요. 혹시 몰라서 저는 차에랑 메이크업 박스가 있어요. 나와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메이크업 박스를 차에 두고 되게 유용하게 썼던 것 같아요. 이 메이크업 박스는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여는 그런 메이크업 박스예요. 이거는 BBYB라는 브랜드의 가방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촬영을 많이 하니까 촬영 옷에 따라서 가방을 이제 고르는 편이에요. 이것도 색깔 매치에 되게 유용한 가방?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터지기 전에 홍콩에서 딱 쇼핑을 했던 가방인데 포장 가치가 있는 그런 샤넬 가방이거든요. 제가 바로 구매했어요. 이것도 예전에 남자친구랑 아울렛 가서 저는 약간 특이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샀어요. 작년 겨울쯤에 샀는데 벌써 이제 이번 겨울에도 코트나 트렌치 같은 곳에 코디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가격도 엄청 싸게 구매한 것 같아요. 얼마 했지? 70만 원 정도? 파인트 카푸어 제품의 백이에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협찬받은 가방인데 너무 예뻐서 잘 쓰고 있어요. 예전에 모델 일을 열심히 하면서 구매를 했던 가방이에요. 저의 애정백. 사람들이 엄청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돈 열심히 벌고 이런 걸 구매하면서 더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디올백. 요즘 디올이 또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저는 유행 전에 샀거든요. 이 디올백은 해외에서 외국 언니들이 되게 예쁘게 메고 다니길래 저도 원래 블랙을 살까 하다가 이런 네이비색을 샀어요. 너무 단순한 건 싫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이 스트랩이 거의 2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좀 가격은 나쁜데 예쁘니까. 제가 엄청 예전에 유행했을 때 딱 구매했던 백인데 거의 종이 쪼라가리가 된 것 같은. 이 가방은 제가 패션 뷰티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많이 선물을 받았던 가방 중에 외국에서 보내주신 가방이에요. 테디 브레이크? 되게 예뻐요. 이 가방은 스트랩도 있고 핑크 레드 조합도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이것도 추천받은 가방. 요즘 이런 게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가방이 이거는 송장인데 이렇게 먼지 떼는 용으로 제가 갖고 다녀요. 차에 이런 먼지도 떼고. 이게 아마 저의 거의 첫 명품백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 옛날에 돈을 진짜 열심히 벌고 이것도 샀던 백인데 관리를 제가 이렇게 차에 놓고 너무 잘 안 해가지고. 핑크 네이비 이런 백도 예쁜 것 같아요. 예쁘죠? 이거는 정말 제가 제일 애정하는 백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일본에 촬영을 갔었어요. 일본 해외 촬영. 빈티지 샤넬인데 이것도 제가 엄청 비싸게 구매했던 백인데 요즘 또 엄청 유행하더라고요. 역시 사길 잘했어. 이거는 약간 벨트백인데 엄청 예쁘죠. 요즘 에어팟이 유행이어가지고 이런 에어팟 케이스도 되게 많이 넣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하고 아니면 백이 저의 뒤 트렁크는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제 가방들이 되게 불쌍하죠. 이제 좀 가방도 아껴주고 예쁘게 정리도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날씨도 되게 좋고 나온 김에 갑작스럽게 찍게 됐는데 차를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러면 코로나도 조심하고 마스크도 꼭 야외에서 쓰고 다니고 저희는 또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